안녕하세요.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. 뉴타입W입니다. 아, 올 여름에는 좀 특히나 좀 많이 바쁘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 영상에 손을 전혀 못 대고 있습니다. 아, 여러분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니 또 먹고 사는 문제다 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도 좀 드릴 겸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. 약간 뭐 브이로그 같은 비슷한 건데 그냥 피규어로그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피규어로그. 우리 또 열심히 수집하는 컬렉터들이니까 네, 피규어로그를 한번 찍으면서 뭐 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여기는 제가 제 작업실이고요.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. 뭐 다른 사람이 있진 않고 제가 혼자 쓰는 곳이에요. 태권브이. 이게 롯데리아에서 한동안 이거 한정판으로 판매했었던 네, 아주 강발 좋은 태권브이고요. 요게 이제 그 초합금 우리 6인치보다 좀 크긴 한데 이렇게 네,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끔 나왔던 태권부입니다. 움직이지 않는 SD 형식으로 돼서 구동할 수 있는 태권부.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시해져 있어요. 전시라기보다는 뭐 세워놓은 건데 뭐 기분 좋게 제가 앉은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쪽에는 마블 레전드 프리미어 이제 12인치로 나왔던 네, 스파이더맨이 있습니다. 달 조명, 무드등 같은 거 있고요. 네. 예, 제가 심심할 때마다 포즈를 바꿔놓는데 네, 어저께는 이렇게 포즈를 바꿔놨습니다. 이렇게 앉아있는 걸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꽤 그럴싸하죠? 이렇게 아키라, 여러분 아키라 아세요?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아키라 가챠폰으로 뽑았던 건데 네, 어디선가 나가지고 네, 여기 또 아톰이 있고요. 베어브릭 그랜라간이 있습니다. 요거는 네 이게 플레이모빌이라는 건데 레고랑은 좀 다른 노선을 갖고 있는 요거 이제 콜리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이벤트에 가지고 당첨돼가지고 받았습니다. 굉장히 귀엽고 중세시대 그런 같은 느낌. 공돌이 푸. 얼마 전에 뭐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케이크를 받았는데 푸 케이크를 받았어요. 흑당 뭐 생크림 케이크인가? 네,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꽂혀 있었던 피규어인데 요즘에 이렇게 따로 뽑아가지고 전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. 옆에 이제 메타콜의 버즈, 토이스토리의 버즈고요. 이것도 메타콜의 미키마우스. 요 메타콜의 두 제품도 콜리에서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받았습니다. 아주 감사합니다, 콜리. 네. 마그네틱으로 플로팅이 되어 있는, 날아다니는 마징가 제트. 뭐 띄우기가 뭐 좀 어려운 편이긴 한데 한번 띄워놓으면 뭐 전원이 꺼지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으니까 네, 한번 이렇게 돌려놓으면 또 오랫동안 잘 돌아갑니다. 네, 또 뭐 책상 다른 쪽에 보면 이게 로마에서 피규어를 누가 사다 줬어요. 약간 글래디에이터 같은 느낌인데 네. 이 박스에서 안 빼놓고 이렇게 있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서 놔두고 있습니다. 네. 옆에 보시면은 이제 요거 넷플릭스에서 했었던 울트라맨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세 명이 이게 프라모델로 나와가지고 조립해놓은 거거든요. 정말 멋있습니다. 진짜 아우 간지 엄청납니다.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상세하게 리뷰하도록 하고요. 요거 아기 그루트 머리에다가 원래 이제 화분처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연필꽂이로 옆에는 이제 손오공, 손오공이 군두운을 타고 날아가는 거, 그 다음에 루피 네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너무 감사하게 8월 7일 현재 구독자가 708명까지 늘었네요. 700명이 넘었네요. 네. 아, 올 여름에는 윤환이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영상을 계속 올리다가 못 올리고 있는데 또 제가 영상 길다 보니까 쉽게 편집하기가 불가능합니다. 나름 그래도 뭐 자막 많이 안 넣으려고 하고 했는데도 뭐 워낙 시간 자체가 뭐 이거 이뻐 25분, 20분, 16분, 19분 막 이러니까 20분대 근처로 가다 보니까 와 이게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아무튼 열심히 제가 또 다른 것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편집 중이니까요.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네, 뉴타입 WTV 뭐 조금 하고 말 거 아닙니다. 저는 계속 할 거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제가 취미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 취미가 안 바뀔 것 같아요. 뭐 이거 바뀔 수가 없어요. 굉장히 저에게 큰 의미가 있어서
네, 요 취미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것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보여드리고 또 다양한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태까지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응원과 지속적인 사랑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뉴타임W였고요. 네, 여러분 즐겁고 건강한 취미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